오늘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저희 보호망님 모시고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전국에 있는 FC들의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만나는 모든 분들마다 보호망님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직강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또 감사의 마음도 표시하시고 그리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보호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기 전에 네. 감사의 마음. 저는 웬만하면 다른 데 솔직하게 강의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유명 강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그냥 저는 제 일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 또 갖게 해주신 우리 장성민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성민 이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다른 본부 제가 교육을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딱 두 번 나갔는데 예전에 지방에 이제 본부장님 유해 두 번째고요. 그리고 뭐 장성민 이사님 외에는 솔직히 교육을 안 합니다. 왜냐면 저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한 시간 반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뭐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 거고 예전에도 한 두 번 정도 교육을 했었는데 교육을 하면서 솔직히 유튜브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관심 호감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분보다 뭐 얼굴이나 뭐 설명이나 잘하진 않아요.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열심히 하고 또 3년 전의 전과 지금의 저가 유튜브 시장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유튜버분들이 지금 이제 활동하고 계시지만 아직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치 않는다. 이 시장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보호망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태도 본부장이고요. 저는 그 전에 이제 2012년도에 입사를 했었어요. 프라이메스에. 물론 그 전에 다른 보험사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안태도 본부장이라고 말한 것보다 지금 그냥 보호망 안태도 그냥 보호망이라는 수식어가 요즘에 어디 가든 많은 좀 이렇게 저한테 좀 이렇게 환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제가 뭐 42살이고 제가 뭐 제 얼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게 잘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변의 달인도 아니고 근데 그냥 보험 하나로만 열심히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직까지도 뭐 좋은 장비 뭐 최근에 장비도 몇 개 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휴대폰이 더 편하고 장비 탓을 이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지하철 제가 술 마시고 몇 번 탄 적이 있어요 아침에. 근데 타고 딱 가다가 앞에 어떤 분이 막 모바일을 보는 거예요. 뭐 보냐 보니까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험 유튜버를. 그래서 딱 보다가 제가 뒤에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너무 고맙죠. 제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데 톡톡 쳤죠. 그러니까 딱 보다 어차피 놀리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되게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그분도 약간 좀 되게 놀래서인데 저는 그게 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알아봐 주시니까. 뭐 차 또한 제가 저 레이 끌고 다니는데요. 근데 그 옆에 또 보호망 이렇게 예전에 장성민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옆에 보호망 이 경량 거 그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거 하고 다녀서 한 다섯 건 정도 계약이 됐어요. 직접 타고 다니다가 한 번은 전화 왔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차랑 소유자인데 앞에 가다가 보험 생각이 나서 연락이 있다. 그래서 그때 실손보험 하나를 안 보험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5번 정도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한 2년 반 정도 몰다가. 그래서 일단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뭐 팀장이 혹시 뭐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면 레이창에다 내 얼굴 받고 보호망 저한테 정도의 일정이 있어요. 아 일정 있으세요? 대단하시네요. 성공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유튜브 찍으세요. 아시겠어? 네 꼭 찍으세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저는 유튜브 찍으면서 아 내 자신을 내려놔야겠다. 진짜 내 자신을 내려놔야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보험 콘텐츠 많잖아요. 보험 치면 되게 많아요. 저희 옛날에 디스했던 초땡땡도 있고 뭐 저 친한 정닥터도 있고 뭐 임팩트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분들도 서로 소통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냥 보험 있게 강의도 많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약간 좀 재미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편하게 우리 약관이나 이런 공부하는 게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물론
다른 사람들은 저를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팔이라고, 보험팔이라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뭐죠? 제가 뭐 취미상? 아니면은 아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영업하려고 유튜브 찍어가지고 보험 DB를 창출하려고. 그래서 제가 영업을 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하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 요즘에는 재밌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저도 예. 영상을 찍고 지금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봐주니까 재밌는 거지. 영상을 찍고 외면하고 사람들이 안 보면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다 그렇게 다 보라는 부담이 없죠. 예. 저 또한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절실해야 살아납니다. 절실해야. 예. 이 절실한 건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독한 걸 떠나서 지독해야 돼요. 지독. 예. 딴 사람들이랑 같이 쉬는 날 쉬고 먹는 날 먹고 노는 날 놀고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저도 신입분들이 몇 명 있지만 일단은 저는 항상 얘기해요. 아침에 그들보다 2시간 일찍 오고 나중에 2시간 늦게 가라고. 네. 왜냐면 물론 노력을 한 만큼 한다고 보험이 성공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다 노력하면 아침 뭐 5시, 4시에 와가지고 밤 12시 그때 퇴근하게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보셨죠? 요즘에 그 시계의 명품을 롤렉스 하기가 힘들대요. 롤렉스. 왜냐면 아침 새벽 2시부터 기다려요. 텐트 치고. 네. 왜냐면은 그 시계를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원짜리가 2,000만원, 3,000만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피가. 근데 그게 하루에 50명 정도 그 롯데백화점 이런 데서 줄 서서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꽝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가서 또 기다리다가 꽝될 수도 있어요. 진짜요. 근데 되는 경우도 몇 차례 있긴 하지만 우리는 뭐 노력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고객 만나서 어떻게 피드백하고 어떻게 상담하고 스킬을 어떻게 쌓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노력은 가장 기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신입분도 오면 아침 2시간 일찍 오고 다른 사람들이 9시 출근하면 7시 출근하고 밤에 6시 퇴근하면 8시에 퇴근해라. 이 4시간이 일주일이면 며칠이에요? 또 한 달이면 4, 30일, 120시간. 1년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 이상으로 해야 당연히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남들보다 쉴 때 더 일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절실하게 살아남아야 된다. 예, 절실해야 된다.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훔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난 유튜브 관심 없어. 그냥 우리 본부장님이 그냥 여기 그냥 한번 앉으라 해서 그냥 뭐 그렇게 한번 듣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1시간 반 소중한 시간에 유튜브를 저는 A 플러스 B는 C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공식이 영업은 없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게끔 해드릴 거예요. 이게끔 해드리니까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시고 제 이 1시간 반 주어진 시간을 끝나고 나면 제 연락처를 뭐 유튜브에도 있지만 제 연락처를 받았다가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셀카를 한번 찍어보고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 위에 골프 치면 원포인트 레슨이나 맞아요. 콕 집어서 제가 그 뭐 따로 레슨비는 안 받을 테니까 따로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아, 이 부분 좀 많이 좀 아쉽다. 이런 부분 좀 이렇게 살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본인이 찍은 거랑 또 옆에서 또 제 3자가 얘기한 거랑 틀리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3년 전에 유튜브 찍 전에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뭐 점심 때도 저 이사님이랑도 식사를 같이 했지만 저는 원래 뭐 이게 자랑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예, 되게 쑥스럽고요. 그리고 막 되게 막 낯간지럽고 이런 거 굳이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인스타그램을 잘 안 해요. 뭐 유튜브나 다른 거 하는데. 근데 인스타그램이나 딴 거 보면 막 자기들 막 자랑을 해. 막 못 하고 뭐 포리쉐에다가 뭐 시기 이렇게 차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네. 근데 그거는 솔직히 뭐 정말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게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2018년도에 제가 연봉이 딱 2억 5천이었어요. 제가 딱 그때 급여면에서 보니까 2억 5천이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2021년도에는 11억 8천을 제가 딱 벌었어요. 11억 8천. 네. 어떻게 보면 월 1억은 약간 안 되겠죠. 1억 정도 번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플러스 알파로 또 저는 FC 따로 받긴 하는데 더 이상 받긴 했어요. 근데 그냥 세금 신고된 게 11억 8천이에요. 제가 자랑하고자 한 게 아니고 한 4배에서 5배 정도 수입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한 거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다. 네. 그 저는 이 정도 수입을 받으면서 솔직히 뭐 어떤 본부장은 뭐 배출 몇 개 했더라, 어느 본부장은 뭐 본부 실적이 어마어마, 저는 그걸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왜냐? 그래도 한 달에 뭐 9천 1억 정도 벌면 뭐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그 전에 제가 그래도 사람 욕심이 500 벌었을 때는 1,000만 원 벌고 싶고, 1,000만 원 벌어도 전 자녀 3명이거든요. 이렇게 막 써도 돈이 모자란 경상.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3천 정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3천 정도 월 보니까 이것저것 좀 제외해도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당연히 7천, 8천, 9천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저도 모르게 바쁘니까, 또 바쁘면요 돈을 안 쓰게 돼요. 안 쓰면 어떻게 되죠? 돈을 모으게 돼요. 저절로.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바쁜 게 뭐 돈을 모으는 거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제 생활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아, 돈은 얼마나 벌어야 더 있을까? 저는 목표가 20억이었어요. 1년에. 한 달에 한 1억 8천 2억 정도. 근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약간 금토법으로 주춤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제가 이 정도 벌었으니까. 금토법이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안티소공자 5년 만에 빌딩 짓겠다. 진짜로.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 금토법을 주춤하다가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저보다 나이도 젊으시고 더 패기도 있으시고 그리고 더 시원시원한 마스크가 있으니까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제가 저번 달에 받은 급여예요. 예, 딱 1억 200만 원 지켰는데 1억 1천 얼마를 받았어요? 총 1억 200이었고요. 그 전전달 예, 12월 달에는 1억 3천. 네. 그래서 이렇게 벌었는데 뭐 이렇게 번 게 중요한 것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절실해야 된다. 그냥 뭐 발담가 놓고, 저도 저희 팀원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하는데 약간 좀 마인드가 좀 틀리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저는 그래도 이게 아니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면 정말 안 되는데, 그런 심정으로 지푸라기 잡고자 하는 심정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그 팀원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이 아쉽더라고요. 자기 놀 거 다 놀고 그때 나머지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일이 우선이 돼야 돼요. 노는 거는 나중이고 일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일이 중요해요. 일이. 저는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유튜브 찍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고 TV가 안 나오면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이걸 즐기려고 해요. 이걸 제가 유튜브를 스트레스 받고 일만 생각했으면 지금까지 못 찍었을 거예요. 그냥 즐기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즐기고 있어요. 이 모든 걸. 즐기고 이게 실생활이랑 계속 유튜브가 같이 생활해야 돼야지, 아, 나 유튜브 찍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생각할까, 어떤 생각할까,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죠. 아, 보호망님, 본부장님, 어떻게 콘텐츠에 맨날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저는 막 나와. 하루에. 제가 뭐 천재도 아니고. 막 나와. 왜냐면 제가 실제 필드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아, 이런 콘텐츠 올리면 우리 구독자가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아, 이런 영상이 정말 보험료 대비 저렴하고 좋겠구나.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고객분 입장에서 간지러운 부분을 제가 좀 긁어주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자, 유튜브로 변화되다. 자, 19년도 4월달에 시작해서 직하게 한 명이었어요. 제가 지금 약간 사무실 허름한데 거기 딱 두 명이서 들어왔어요. 60평. 두 명이서 왔는데 신기한 거 50만 원이었어요. 혼자. 그래서 아, 여기서 나 성공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가 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현재가 아닌데, 그래서 직할에 25명 정도 신기하. 그래서 1000만 원도 했고, 12년도에 신기약 400만 원, 2300만 원. 이때 11월 전까지만 해도 저 혼자 2300만 원 했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상담하고 영상 찍고 또 설계하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토탄 대시라고 나는 상담하고 유튜브만 찍고 우리 팀원들 넓히자. 네. 그럼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했죠. 예. 우리 유튜브도 노하우도 알려드리고 또 DB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야. 지금도 리크루팅은 제가 일부러 안 하는데 할 자신 있으면 한 달에 10명, 20명 입사시킬 수 있어요. 진짜요. 왜냐면 유튜브에 뭐 이렇게
뭐 수두로 주고 또 DB 하루에 두 개씩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DB 뭐 한 60, 70% 정도 성공률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드리겠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 입사해요. 요즘에 왜냐면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10명 와도 이 10명이 알차게 벌어가자. 작년에 연도대다 50명 중에 5명이 저희 팀원이었어요. 원래 한 7명 돼야 되는데 2명은 따로 딴 데 갔고 맨날 키웠는데 딴 데 갔어요. 딴 데 가서 그거 보고 와 진짜 서운하다. 진짜. 와 막상 키워놓으니까 딴 데 가냐. 근데 뭐 그거 어쩔 수가 없고 근데 5명도 됐고 그렇게 되는데 아 그래도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사람 뽑아서 지금 계속 같이 동반으로 이렇게 영업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 이렇게 해서 쭉쭉 올라갔어요. 번수가 예, 계속 올라가고 작년 이제 10월달에 좀 이때 뭐 작년 3월달 6월달에 좀 최고점을 찍었죠. 이때 그래서 좀 수익도 많이 있었고 팀원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2650 그래서 본부는 3700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2007년에 비례에서 입사했고요. 2009년에 그 저랑 좀 사이가 안 좋은 초특급 그 사람이 같이 일했고요. 2012년 10월달에 프라임에서 입사했고 승진하고 또 28년에 본부장 하나 배출하고 또 20년도에 2명 배출했고 총 저한테 이제 3명이 나왔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또 운 좋게 프라임에서 신입 본부장 신입 도입 부분 이제 1등 제가 했습니다. 자 힘든 시기 때 유튜브 한 거 정말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유튜브 찍기 전에 그때는 사람만 솔직히 뽑았거든요. 사람만 보고 그냥 영업시키고 계속 어떻게 보면 사람 장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사람만 뽑고 뭐 힘들면 술 같이 마셔주고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보험 쪽을 거의 몰랐어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또 귀가 얇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했네. 그게 뭐 코인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제가 밑바닥까지 추락을 했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처자식 3명 있고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때 남는 게 딱 컴퓨터 한 대랑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 하나 10만원짜리 딱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하지 해서 옛날 제가 블로그 있었거든요. 카페. 근데 블로그 카페 하다가 지금 18년에 블로그 카페 하니까 알고리즘도 모르겠고 너무 많은 블로그인데 많어. 블로거들이. 그래서 아 여기는 안 되겠다. 근데 18년에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 유튜브를 해볼까? 나도 그래도 공부하거나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시 공부하고 이제 상품 공부하고 나만의 노하우를 많이 올렸죠. 그래서 절실하고 지독하게 했어요. 정말 그때. 그때 당시에는 저도 뭐 제 자신이 많을 때 저는 항상 퇴근할 때 얘기해요. 자 보험아 안태소 너는 오늘 70점이야 60점이야 저는 항상 얘기해요. 근데 이때는 항상 제 자신에 100점을 줬어. 밤 12시 가서 나 100점이야 이렇게 생각했지. 그때는 18년도에는 진짜 돈도 아끼려고 이때는 제가 편집을 했어요. 6시까지 영상 다 끝나고 6시부터 12시까지 그것도 프리미엄 프로 뭐 곰프로 있죠 무료. 네. 근데 엄청 허접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곰프로 했고 프리미엄 프로 아니면 베가스 이거를 유튜브에 다 잘해 나왔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나 편집자님이 영상 못 찍는다 그거는 나약한 놈이에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 다 뭐 컨트롤 단축키까지 외워. 스타크래프트도 아니야. 막 단축키까지 막 이렇게 외워. 단축키가 외워가지고 그때부터 땄다. 예. 근데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편집하면서 아 이거 컨트롤 C가 이게 삭제가 되는구나. 용어가 좀 어렵고 또 우리 영문이잖아요. 요즘에는 한글 번역도 있는데 편집 프로그램이 영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근데 그렇게 하면서 4시간 동안 편집했는데 갑자기 사업자에 전기가 나갔네. 혼났어. 4시간 동안 작업한 게 다 날아가. 막 열받는 거야. 막 이게 자막도 막 2-3시간 그 진짜 말 그대로 개고생했는데 막 그런 게 너무 열받지만 근데 지금 와서는 뭐 추억은 아니고 안 좋은 추억인데 추억은 아니고 아 그런 게 다 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됐구나 그런 게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도 시애들이 편집 안 하고 이렇게 돈 맡겨가지고 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한 번씩은 편집을 한번 기본적으로 해보라고 해요. 편집을 해봐야 아 내가 요 타이밍 때 어떠한 자막이 나오고
또 편집자도 저보다는 뭐 이 전문성이 있어서 잘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그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 상담하다가 아 이럴 때는 이런 그 뭐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약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맥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못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자를 주는 순간 내가 막 이것저것 시켰어. 아 그럴 바엔 내가 하고 가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편집도 너무 쉽게 가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나 바빠서 못해요. 오해도 못해요. 근데 잠은 하루에 7시간, 8시간 자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지. 잠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야지.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핑계밖에 안 되는 거야. 그 핑계. 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뭐 한 달에 1억 벌다, 1억 3천. 엄청 질투나고 좀, 아, 나도 하고 싶다. 근데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액션으로 취해야죠. 행동을 취해야지. 근데 행동을 취하지도 않고 그냥 남 잘 되면은 배 아파하고 뭐 하고 이것보다 본인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좀 이번 시간을 갖고 진짜 허리도 좀 더 쫄라매고 예. 아니 저 보호망도 저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고 3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나도 그래도 왜 잘 되는 사람 모방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비슷하게 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네.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라인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브 시장으로 좀 바뀌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하루 일과 스케줄을 만들어서 항상 예. 저도 최근에 방에다가 그거 붙여놨어요. 그전에는 1월달 초에 그냥 삶이 참 조금씩 나태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유튜브에 인지도 있고 하루에 4, 50명이 문의도 하고 또 뭐 어느 정도 나와도 입사 문의도 오고 뭐 문의가 오니까 또 어디든 기반적으로 이제 수입이 되다 보니까 출근도 약간 좀 늦게 하게 되고 좀 제 자신을 좀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더 잘 되는 사람들 쫓아가야 되고 또 금방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올 수도 있어야 되니까 나도 좀 더 허리띠 졸라매야겠다. 그래서 앞에 딱 만들었어요. 구독자 3만 명 그리고 월 5천 목표 그리고 월봉 2억 그거 만들어야 되겠다. 혼자 계속 10개월.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했다. 목표가. 근데 목표가 이게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가 아니고 실행 가능한 목표.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실행 가능한 목표를 한번 멀리 있는 거 말고 아 내가 한 달에 50 했으면 한 100 정도 해야 되겠다. 150, 200을 하겠다. 200을 하려면 하루에 고객을 몇 명 만나고 아니면 시간 남는 시간에 뭐 블로그든 유튜브든 뭐든 해야 되겠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한 달 한 달만 영업하면 뭐 영업 먹고 사는 데 진짜 없겠죠. 예. 네. 그런데 비전이 없잖아. 우리 젊은 사람들은 꿈과 비전이 있어야지. 나는 몇 개월 만에 지점장 되고 본부장 돼야지. 아니면 나는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는데 200만 원, 500만 원 벌어야지. 나는 이번에 집을 사야지. 아니면 나는 멋있는 스포츠카를 사야지. 뭐 그런 자기만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세요. 네. 뭐 스포츠카나 뭐 외모사 뭐 치장하고 뭐 과장되고 좀 이런 뭐랄까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세요. 하고 나서의 그 성취감은 무시 못하는 거. 정말 그 짜릿함. 저도 월 1억 벌 거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 봄에 월 1억 3천 딱 5천 그때 1억 5천 딱 보니까 앞이 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 통장이 딱 찍히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야. 야 1억 5천 너무 실감난다. 한 달에 1억, 1억 5천만 원 사람들이 상위 몇 프로나 있을까요? 거의 정말로.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너무 기분 좋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도 다시 나태하지 않고 오늘도 아침 6시 반에 왔어요. 6시 반에 와서 고객 상담할 사람 그 유튜브 그 오전에 또 오기 전에 라이브 찍었거든요. 라이브도 찍고 여러 가지 너무 재밌어요. 돈 버는 것도 재밌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재밌고 여기 계신 우리 제가 8명 또 같이 있는데 같이 만나서 옷깃만 스쳐도 저는 인연이라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 나중에 또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재밌기 위해서는 당연히 2, 3년, 3, 4년 동안 쓰디쓴 정말 아픈 그런 고통도 있을 거고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을 거고 타협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타협에서 절대 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도 오늘 영상 하나 꼭 찍어야지. 아 근데 집에서 빨리 오라고 애인이 보고 싶다고 하네. 뭐 술 마시자고 하네. 아 어떡하지 뭐가 급등인지 몰라. 저는 어찌됐든 간에 딴 걸 포기해도 먼저 내가 할 거에는 다 했어요. 하고
놀던가 하고 뭘 하던가 먼저 하루하루 내가 기여했던 걸 꼭 하세요. 예. 네. 그래야 발전이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러나 현실은요, 영상 찍고 또 찍어봤자 구독자는 4명이에요. 제가 막 이건 대박나겠다, 나 혼자 막 자화자찬 그래서 아 이 영상 아무도 모르는 거야, 콘텐츠 보니까 없어, 나 혼자 막 이렇게 해서 4시간 5시간 짜잔 하고 올렸어. 1시간 2시간 막 봐 조회수를 10명 20명 20명에서 안 올라가네. 아 멘탈 떨어지죠. 나는 꼭 그러면 거기서 못 난다면 어떻게 해요? 난 유튜브 안 맞나 보다, 그냥 블로그 해야지, 나 대변해야지. 아니 내가 뭐 유튜브야, 이거 보호막에도 저 사람 뭐 오래 일했고 뭐 2018년인가 지금보다는 뭐 사람들이 유튜브 덜 찍을 때 했으니까 잘된 케이스고 뭐 그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핑계를 대요. 핑계를, 이것저것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대면 어떻게 돼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제가 뭐가 발음절 혀 짧아가지고 저 설명만 못한다고 댓글 있죠. 아니 얼굴도 동글동글한데 막 혀도 짧고 뭔 소리 하는지 뭐 완전 댓글을 완전 저한테 막 악성 댓글 그거 보고 막 아유 속을 막 쪄득해도 진짜 막 어휴 막 지네도 얼마 잘라서 그런 스트레스 지금도 받긴 해요. 지금도 한 번씩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런 내용 하면 막 막 우라도 터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그거 보고 와 저 말고 진짜 막 그 유명 연예인들 막 악플 달면 막 자살하고 하잖아요. 그런 심정은 100% 모이지만 1%라도 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편집자가 아닌 제가 편집을 해도 너무 허접한 거야. 너무 허접하고 그리고 장비 살 돈도 없어서 그때 막 휴대폰으로 하고.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편집자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옛날에 제가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같은, 그러니까 되게 순수함이 있어요. 약간 좀 뭘 약간 되게 이상하긴 한데 그렇지 나름대로 그때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그때 아 그 순수한 그 이미지가 참 좋았다 그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단 우리 구독자가 늘리기 프로젝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구독자가 조회수랑 어느 정도 비례하다 보니까 근데 코믹이나 뭐 유머나 뭐 여러 가지는 올리면은 구독자 많이 나와. 웃긴 거는 재밌는 거. 근데 보험은 구독자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어. 왜? 첫 번째 재미가 없어. 재미가 저 사람이 얘기해도 뭐야 아 저 사람 또 뭐 보험 팔라고 하네, 보팔이도 아니고 막 이렇게 더 디스하고. 두 번째는 상업적이야. 예. 다 자기가 잘났대. 내게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들 뭐 유사한 뭐 고해감 쓰레기입니다. 제가 해준 게 안 보험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면 아마 헐뜯기 나가고. 네. 재미도 없고 너무 상업적이에요. 예. 그리고 뭐 이득이 되는 것도 몰라. 뭐 고객 입장에서도 많은 설계사가 있는데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갖고 우리는 뭐 자기 자신이 뭐 특출했다고 생각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다 그놈이 그놈이야. 다 어차피 너희들 영업하려고 하는 거잖아. 너무 시간. 그래서 보험 컨텐츠 교육이 재미가 없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만큼 아 도움을 줘야겠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하지? 나름대로 막 보호막 있고 예전에 그 우리 이사님께서 저희 사무실 와서 위에 그 뭐죠 그 임금님 그 위에 그 예 그 가신가 보다 그것까지 사주시고 그래서 그거 하고 막 의사복 입고 아니면 막 그 아동 막 옷 입고 막 코스프레 찍고 아니면 여자 가발 사가지고 막 가발처럼 여성을 위한 수습 입고 막 여자 분장하고 막 진짜 별생초를 다 했어요. 별생초를. 예.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하고 재밌고 살아남으려고. 근데 영업적인 콘텐츠는 너무 많아서 보상이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 실손보험 안보험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봐. 그 다음에 아 내가 실제 보상받은 사례를 올려야지. 그리고 아 이런 거는 많은 설계사들이 모이니까 이런 거 올려야지.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 좀 위주로 보상 위주로 많이 올렸어요. 구독자 1100명까지 매우 어렵어요. 근데 저는 제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구독 눌러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거는 구독자 숫자에 불과하지 그렇게 실제 구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 난 그렇게 하지 말자. 네. 그래서 보험 리모델에 주의할 점, 제가 이때 3년 전에 찍은 건데 뒤에 보니까 어때요? 되게 유치하죠. 그냥 딱 봤을 때 아 보험 리모델에 주의할 점. 네. 이걸 다 클릭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그냥 칠판에서 혼자 뭔 내용인지도 몰라. 혼자 그냥 궁시렁 그거 보면서 아, 나 얼마나 창피한지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때는 또 보호망도 아니야. 뭐 제가 안태수니까 태수의 보험 리모델링 뭐 내용도 막 이상해. 그래서 아 진짜 이상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같이 애들한테 용돈 10,000원 주면서 야 아빠 같이 찍자 이러면서 자전거 탈 때 일부러 넘어져. 그래서 내가 옆에 가가지고 어 너 왜 다시 또 괜찮어? 이러면서 어 안녕하세요 저 어 안태도 본부장입니다 이러면서 어, 이게 다치면은 뭐 골절인답이 얼마 나옵니다 이래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러고. 근데 이거 한 5분짜리 했는데 한 4시간 걸렸어. 애들이 계속 넘어지면서 어! 아, 막 이러고 막 용기를 못하니까 너 잘 똑바로 해 진짜 바빠 죽겠구만 이러면 알겠어 아빠. 그때 내가 막 화가 내니까 무서워가지고 너 자전거 타다가 내가 혼자 어! 넘어지고 야 너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 너, 어! 어! 괜찮아 아들아? 이러면은 아 대답 까먹었어 이러면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혼나고 하여튼 뭐 3-4년 전에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하면 동창적으로 하려고 많이 참 했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막 어 혼자 그 뭐 휴가 갔다 와가지고 막 털락 뒤졌다가 어 내 금 없네 금 없어가지고 주택과제 보험 가입하면 보상 되는데 막 그런 거 어필하고 쌩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9년 4월달에 시작해서 어 지금까지 계속 뭐 발음되고 나 유튜브 안 봤구나. 저도 유튜브에 대해 불신이 많았어요. 왜냐 아니 영상을 30개 40개 찍어도 문의는 안 오고 뭐 안 와. 처음에 한두 개 찍었는데 문의가 오면 다 유튜브 찍게요. 사람들이 안 본다니까. 왜냐 특히 보험 같은 경우는요 고객들이 꾸준히 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저는 지금 영상이 1200개 있거든요. 제가 고객이에요. A라는 사람이 1200 찍고 이 사람은 두세 개 찍었어. 누가 연락하겠어. 이 한두 개인 사람들은 일하다가도 그만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신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자녀가 3명이니까 우리 애를 제가 파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애들이랑 같이 찍은 것도 많이 보여줘요. 집에서 같이. 왜냐 뭐 총각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자녀 3명이랑 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전화해요. 아 제가 그 전에 가입했던 설계사 그만뒀는데 그 보험님 안 그만둘 거죠? 아 저 자녀 3명인데 제가 어딜 그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녀 아빠로 가면 약간 좀 안정적이고 좀 이렇게 절실하다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또 막 이렇게 찍었죠. 훈훈하게 찍으면 애들이 또 그래요. 아, 아빠 너무 틀려. 보이스로 때는 자산 아빠고 진짜 나오면 맨날 화만 내고 진짜 아빠 진짜 왜 그래 막 하면은 야 너희들 다 학원비 내고 다 먹고 살려. 아빠가 이게 하는 거야. 어, 도와줘 아빠. 빨리 웃어 다시 찍게. 웃어 스마일. 웃어. 그러면은 이게 막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 있죠. 아, 막 떡도를 막 직접 이렇게. 어, 근데 많이 가족들도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아, 나 진짜 유튜브 그만둬야지. 근데 이제 와이프랑 캐나다 가기 전에 캐나다 한 달 동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어, 그거를 2년 전에 계획을 했어요. 한 달간 살기. 그래서 2년 전에 했던 건데 한 달 전에 아, 그 이거 영상 하나만 딱 찍고 만약에 안 되면 나 때려칠 거야. 딱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영상을 찍었어요. 이 영상도 물론 편집을 제가 했죠. 어설프니까. 그리고 이 영상을 딱 찍고 나서 진짜 저는 치아 보험 때 8개 가입했어요. 8개 가입하고 제가 치아가 상태가 안 좋은데 임플란트 3개에서 2,400만원 왔어요. 2년 유지하고 보험료가 300만원 딱 유지하고 8개 하고 해지했죠. 네 해지했는데 이거 영상 올렸죠. 그래서 주변에는 보험사한테 야 너 이거 올리지 마. 이거 올리면 어 다른 보험사 아니면은 뭐 금융업들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건 너무 이 모럴 리스크가 너무 심해. 아 그런 거야? 근데 아니 이것저것 찍어도 영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아 몰라 나 이거 찍고 그냥 그냥 캐나다 갔다 올래. 그래서 그냥 새 출발할래. 유튜브 안 찍어. 그때가 한 6개월 정도 유튜브 찍을 때니까 딱 찍고 바로 캐나다 갔죠. 근데 캐나다 갔는데 3-4일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저의 지금까지 인생의 역전이라고 그렇고 대반전이 된 거예요. 3일 후에 캐나다 있잖아요. 근데 문의가 하루에 수십 통, 많게는 막 100통도 전화하고 막 치아보험 가입하고 싶다고 다들 치아보험 그래서 그때 캐나다에서 한 달간 살기로 했잖아요. 와이프랑 애들은 거의 지인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서 한 달간 살고 저 혼자 10일 만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라이나 혼자서 거의 450, 500을 했어요. 그 3만원짜리 치아보험을. 네,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어 치아보험 문의가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이런 나이 이제 오는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유튜브에다 알고리즘이 또 이렇게 검색하게끔 해줬나 봐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구글에 좀 불쌍하니까 한번 이렇게 올려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거 보고 사람들이 혹했나 봐요. 그래서 딱 보고 나서 다들 이렇게 가입하고 싶다고. 그래서 막 3개, 4개씩
세계대기 가입했으면 돈 10만 원 넘어가잖아요. 예. 10만 원, 15만 원 이래서 막 저 혼자 300, 400 이래서 라인한테도 전화하고 막 AIG, 그 다음에 삼성화재, 왜냐면 중복해서 가입시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문의가 많이 왔어요. 그때부터 치아보험 쪽만 계속 찍었어요. 그래, 치아보험. 단기간 내에 총무 칠 수 있는 건 이거다. 왜냐? 치아 상태 안 좋으니까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 청구해라. 그래서 계속 치아보험만 영상 계속 찍었어요. 지금 제 영상이 한 18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유튜버님들한테 미안하지만 치아보험 치잖아요. 다 죄다 될 거야. 죄다. 그래서 치아보험은 제가 영상에 안 올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이따가 후반부에 얘기할 텐데 자기만의 컨셉을 잡아야 돼요. 자기만의 컨셉. 아, 보험하면 치아보험. 제가 치아보험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문의가 오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 수술비 보험 이런 쪽으로 제가 컨셉을 잡아서 하나씩 넓혀가려고. 치아보험은 안정적으로 제가 제 문의 중에 기반으로 와요. 제가 하루에 50개, 60개가 와요. 문의가. 물론 그 중에 10개, 20개 이런 거 가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아보험 이제 다져놓고 그 다음에 뭘로 할까? 어린이 보험. 치아보험을 하려다가 치아보험은 꼭 이렇게 선물 줘야 돼. 그 잔일이 많어. 나중에 배도 신청하고. 그래서 태아보험 안 하고 어린이보험 쪽은. 어린이보험 쪽은 이거 정말 유튜브에도 제가 올라가지만 저만의 팁이지만 어린이보험 시장은 좋아요. 여기 계신 분들 한다면 어린이보험 시장은 하세요. 왜? 20, 30대 분들은 결정을 빨리 해. 제 구독자들 보면 20대에서 50대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20대 분들 별로 없고 30대에서 50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하는 게 수술비보험이나 암보험 쪽.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여기저기 솔직히 비교를 많이 해요. 그리고 더 까다로워. 오히려 20, 30대 우리 어른이 보험이죠. 어른이 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결단력이 빨라. 그리고 거의 다 제가 혼합 설계로 해드리기 때문에 8만원에서 10만원 나와. 한 건 전화 오면 8만원에서 10만원. 근데 태아보험은 태아보험 시작 안 하고 차라리 어린이보험. 근데 어린이보험도 솔직히 콘텐츠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치아보험도 나쁘지 않지만 뭐 어린이보험이나 아니면 수술비보험 이런 쪽도 컨셉을 잡아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치아보험 쪽으로 이렇게 해서 문의가 깨러 왔다가 갑자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뭐 보험사에서 클레임 거는 거 아니야? 너 사기꾼인지 알겠다. 이거 빨리 내려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에 막 5명 정도 문의가 왔다가 점점 깨서 오고. 그래서 아, 썸네일을 자극적인 거 해야겠다. 썸네일 왜? 썸네일 딱 보면은 너무 심심해 보면 클릭하고 싶어요? 아니요. 안 하고 싶죠? 예. 그걸 약간 자극적으로 해야 돼. 예. 자극적인 게 뭐가 있을까? 약간 여운이 남는 거. 아니면 아, 그래? 치아보험 2,400만 원 받았다고? 한국 사람들이 치아 상태 다 안 좋아. 특히 요즘 마스크 끼고 단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양치질해도 치아 상태 안 좋은 사람 정말 많아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5년 동안 치과 안 간 사람 그리 많은지 몰랐어. 정말 많아요. 치과 안 간 사람들. 그래서 치아보험 가입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만의 컨셉을 좋아했고 자극적으로. 아, 그 자극적으로 뭘로 할까? 근데 이제 보상 쪽을 많이 올렸죠. 이것도 제가 썸네일 만든 거예요. 좀 허접하죠? 아무튼 전문가들이 하는 건 틀리고. 그래서 위 대장내 지금 수술비 청구. 그리고 망고만고. 이거 수술 되나? 아니면 코 삐어진 거 비교 망주 되나요? 혼자 그냥 그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에서 혼자 막 옛날 우리 그 영화 보면 그 아세요? 저 마스크 보면 짐 캐리라고. 이게 막 표정하잖아요. 걔처럼 막 혼자 막 이렇게 하고 막 혼자 생쪽을 다 해. 그래서 막 찍다가 저희 이제 본부장님들, 선배 본부장님들 문 열면 뭐 하는 거야? 이러고 혼자. 생쪽을 한다, 진짜. 아유, 그때 근데 몇 명이서 같이 유튜브 찍다가 그 다음에 포기했죠. 저만 이러고. 근데 꼭 그분들이, 아, 태도 네가 할 때 그때 유튜브 할 걸. 아, 우리도. 근데 너니까 된 거야.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니까 된 거야. 우리 나니까 돼?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죠. 나 보험왕, 안태수라는 본부장에 난 누구보다 성실함이 뒤처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전 노릇하거든요.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하지만 저는 엄청 성실해요. 그 두 번째는 다른 분들 그런데 제가 좀 끼가 있대요. 끼가 그냥 보험만 상담하는 끼가 아니고 여러 가지 컨셉이나 아니면은 고객들이 좀 좋아할 만한. 세 번째는 그냥 일명 봤을 때 제가 뭐 그 사기꾼처럼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냥 착해 보인대요. 걔가 착해 보인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물론 얼굴도 중요하긴 하지만 착해 보이고 좀 이렇게 순수하게 좀 얘기한 부분이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 쪽으로 많이 올려드렸어요. 자, 구독자 이제 조회수가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영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
치아보험은 단기적으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이야. 자, 수지비 블랙 요즘에 핫한 걸로 각 회사마다 비교해서 올렸죠. 제가 2년 전만 해도 수지비 보험 올리면 다른 유튜버들이 제 걸 깠어요. 아니 실손보험에서 나오는데 수술 평소에 몇 번이나 한다고. 수지비가 뭐가 중요해? 아닙니다. 수지비 보험 중요합니다. 실손보험 이제 본인 부담은 많이 발생이 되고 착한 실손 전화하면 많이 발생되고 암, 뇌, 심, 진단비는 크게 나오지만 그것보다 저처럼 발바닥 티눈 레이저들에도 30만원, 50만원씩 나옵니다. 매달, 회당. 그러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가지 수술 할 확률 많아요. 수술 꼭 칼로 찢어지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레이저, 맹도, 전기도 약술, 신의료기술 다 보장이 돼요. 3만원대로 가입하세요. 이러면서 수술비 보험 쪽으로 또 엄청 문의가 왔죠. 중복해서 가입한 사람도 있고 또 수술비 보험 아 좋구나. 왜냐면 수술비 보험 추천하면 아, 수술 진짜 몇 번이나 할까? 근데 예를 들어줘야 돼. 백내장 하면 얼마, 여성분들 뭐 자궁운종 하면 얼마, 갑상선 결절 하면 얼마, 그런 거 보상사를 많이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술비 보험에 관심을 많이 가는 거예요. 네. 이건 제가 예시표인데 치아보험 제가 가입해도 1년 뒤에 이렇게 해서 보험금이 나온다. 그럼 진짜 혹할 만한 거. 치아보험 1년 뒤에 받은 사례. 실제 전화통화에서 전화통화인데 그 고객분들이랑 직접 통화하는 사람도 있고 뭐 1년에 1200만원 받은 사례. 그러면 딱 보면 뭐 치아보험 이렇게 많이 나와? 진짜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랑 상담해서 그렇게 많이 했죠. 당장 해지도 뭐 그러니까 이건 매일치거 이용한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올렸어요. 뭐 수두비도 담석증 하면 얼마 나온다, 인공관절 얼마 나온다, 뭐 여러 가지. 자, 유튜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직할에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현재 설계사 2명과 하루에 30명에서 50명 정도가 문의가 오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이 유튜브 찍으면 제일 짜릿한 게 뭐냐면요. 저를 보고 문의가 오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보고. 저를 보고 문의가 오면 제가 상담하면 당연히 계약 건수가 또 올라가겠죠. 확률이. 저도 저한테 문의가 오면 바쁘니까 저는 우리 팀장님한테 줘요. 저 수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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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은다 막 줘요. 하루에 막 한 시간 안에 막 2, 30명이 전화하면 정신 못 차려. 이렇게 줘. 주는데 체결률이 좀 떨어져요. 왜냐? 그분들은 나를 보고 상담을 하고 싶은 거지 우리 팀장 보고 상담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분 주변에도 설계사가 없었을까요? 설계사분 많아요. 설계사분 많은데 나를 그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전문가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랑 상담을 하고 싶은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저희 팀장들이 저 이상으로 잘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상담 받으시고 제가 본부장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죠. 아, 자, 그래서 이거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요. 일단 구독자 늘리는 노하우. 처음에 공통적인 이슈가 있어야 돼. 이슈, 화제. 지금 화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나 유튜브 찍는다. 화제. 예, 지금 화제. 4월 달에? 이제 실손보험. 실손보험 백내장, 갑상선 결절, 그리고 도수치료. 제재가 심하니까 그것에서 보상을 받는 사례. 앞으로 그게 강화가 될 거다. 보상 거의 힘들게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라.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무해지 50%가 3월달에 없어진다.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걸 찍었어요. 암시를 한 거죠. 무해지 환급형 50%가 3월 말에 없어진다고? 그러면 고객들이 지금 연락은 하진 않아.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3월 초에 되면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3월달에는 프라이빗이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전쟁이 날 거예요. 3월달에 엄청 바빠질 거예요. 엄청. 진짜 3월달에. 왜냐? 우회지가 없어지니까. 50%가. 네. 이거는 원투사 진장님도 한 말이었고요.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1분기 때 없어라고 했는데 1분기가 1월달, 2월달. 지금 안 없어지니까 3월달 없어집니다. 3월달에 원래 항상 바빴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는 지금 2월 중순이다 보니까 슬슬 시작을 해야 돼요. 워밍업을 해야 돼요. 3월 말까지 매우 바빠질 거예요.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저 또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슈 그리고 뭐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거 노하우 같은 거. 두 번째는 이렇게 더 큰 카테고리를 내가 잡았으면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뭐 나는 그냥 요리하겠다, 난 못 짓겠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보험이니까 보험 쪽으로. 그럼 보험 쪽으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야죠. 파고 들어야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닉네임 고르는데 막 한 달 걸려. 저희 팀원들도 보면 닉네임 뭘로 할 거예요? 아, 닉네임 뭘로 하지 막 한 달 동안.
근데 닉네임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닉네임에 대해 너무 그래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예. 간단하게 좀 듣기 좀 좋은 거, 그 금방 기억할 만한 거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호망이란 건 지하철 안에서 보다가 우리 정치 있어요. 뭐 쓸모왕 있어요. 쓸모왕, 뭐 잡지왕. 그리고 원고에서 와 괜찮다. 딱 보니까 보호망은 없네. 그래서 보호망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앞에 나오는 보호망이게 그 쓸모에 나오는 쓸모왕 제가 인용한 거예요. 그거 보고. 그래서 본인들도 닉네임은 뭐 본인 외모랑 안 맞아도 상관없어. 그냥 듣기 좋고 임팩트 있는 거. 그런 거를 닉네임을 짧은 글자나 세 글자나 네 글자 이런 걸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먼저 알려줘. 난 보험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험 상품 비교 이런 거. 나는 뭐 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다 하지 말고요. 한 가지만 파고들어요. 나는 뭐 어린이보험이다. 나 치아보험이다. 암보험이다. 한 가지만 무조건 파고들어서 영상을 한 3, 40개 찍어보세요. 만약 구독자 100명 넘었는데 아니면 영상이 50개 넘었는데 연락이 안 오면 연락이 안 올 리가 없어요. 예, 예, 진짜로. 얘가 무조건 근데 처음에 뭐 한두 번 두세 번 찍고 나서 그러지 말고 꾸준히 영상 50개 정도 찍어보면 무조건 100% 문의가 오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린이보험이나 수리비보험 이런 쪽으로 한번 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리뷰해보면 보험이나 뭐 태아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자기의 콘텐츠에 맞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보상이나 본인만의 노하우, 본인의 노하우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태아보험 같은 거. 태아보험 제가 최근에 매니지 거 찍었거든요. 사람들이 태아보험에 어디 거 가입하죠? 현대. 현대. 왜? 좋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왜 좋은데? 남들이 하니까. 그 뭐 맘카페나 뭐 육아박람회 다 현대상이야. 현대, 현대, 현대. 근데 현대가 왜 좋은지 몰라. 왜 좋냐면 선지급이 되니까. 설계사가. 설계사가 선지급이 되니까 그걸로 받아서 선물해 주려고. 그래서 제가 1월달부터 매니지 걸 제가 3개를 올렸어요. 올해부터 매니지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현대랑 딱 봐도 그 유튜버 중에서도 태아보 현대 쪽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매니지로 바꾸고 있어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1월 초부터 매니지 걸 계속 올렸거든요. 제가 매니지 뭐 홍보하는 거 아니고 보험료나 보장이 너무 좋았어요. 매니지가. 그래서 매니지 걸 많이 올렸죠.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이 매니지 쪽으로, 왜냐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현대 거랑 매니지 거 딱 똑같이 보여주면 돼. 보험료나 보장이나. 그러면은 선천성 수리 같은 경우는 매니지가 Q06부터 99까지 다 돼. 근데 현대는 공사까지밖에 안 돼. 물론 99까지 되는 게 몇 가지 있지만 질병 수리비가 140만원까지 나오죠. 선정 수리비가 공공에서 99까지. 뭐 매니지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22주 지나면 태아담보 가입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매치도 안 되지만 가입하고도 선천성 질병 수리비나 이런 게 보장이 돼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45세 넘어가면 좀 이렇게 나이 드신 산모부인도 가입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올려드리고 또 인큐베이터로 하면 하루에 50만원씩 나오고 뭐 이런 걸 비교드리니까 매일 쪽으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태아보험 쪽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어제도 계속 유튜버 쪽에 좀 약간 인지도가 있으니까 비교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 솔직히 좀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없는 잘 없으신 분들은 매직을 올리면 솔직히 콧방귀도 안 끼죠. 약간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런 뭐 노하우 같은 거 올리면 좋을 것 같고 뭐 치아보험이나 보고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저는 혼합 설계 많이 해드려요. 어떤 사람이 뭐 한 회사로 한다? 저 두세 개 쪼개서 가입해라. 뭐 농협이 지금 가장 저렴하잖아요. 농협 쪽이나 뭐 DB 쪽 아니면 훈구. 저도 뭐 대형 B5 그런 데도 많이 추천하긴 하는데 그런 회사들은 약간 좀 이런 소형 회사보다는 뭐 가입 담보가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본인만의 노하우를 해주고 그리고 뭐든지 길게 봐야 돼요. 이걸 내가 그냥 대충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실되면서 정직하게. 그리고 유튜브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그래서 저도 멀리 지금 내다보려고. 물론 한 달 한 달 전화가 오고 상담하고 계약을 하고도 우리 팀장들한테 DB 권리 줘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그런 막 되게 압박감이 심해요. 문의가 안 오면 저 또한. 예. 하지만 전 자신감이 있어. 왜냐? 저는 제 구독자도 있고 제 영상이 1200개 이상 있으니까 이게 항상 24시간 어떻게 돼요? 24시간? 그럼 막 새벽에도 문자 오고 해요. 어저께도 자고 나니까 5명이 전화 왔어요.
다임하고 있다 문자가. 난 한 명씩 다 전화하죠. 예.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되려면 여기 계신 분들도 초반에 제가 12시처럼 밤늦게까지 편집하고 이런 것처럼 여기 똑같이 체감하고 고생을 해야 돼요. 예. 네. 고생을 안 하고 절대 거저 나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아, 유튜브는 그냥 뭐 문의가 오고 비대면으로 계약하고 하니까 좋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정말 노가다예요. 유튜브가 정말 노가다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 그죠? 아, 대면으로 만난 것보다 뭐 전화로 하고 있고 뭐 더 쉽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유튜브도 정말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뭐든지 올인을 해야 돼요. 올인을. 자, DB 현재 DB 같은 경우는 뭐 블로그 하는 사람도 있고 네이버나 카페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돈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막DB도 있고 홈쇼핑 DB도 있고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네. 여기 계신 분도 뭐 써봐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주변에 DB 하는 장사들 많아요. 예. DB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정말 꾸준히 잘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계속 나온 사람도 있고. 예. 근데 그런 것보다 우리가 유튜브 찍어서 내 얼굴 보고 문의로 오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비가 안 들어, 돈을 안 들어. 그 두 번째는 체결 확률이 높아. 왜냐? 나를 보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상담하면 편하게 자연하게 돼. 진짜요. 그리고 저는 항상 통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이끌고 와요. 안녕하세요. 저 보험왕입니다. 그래서 저 믿으세요. 저 보험왕이에요. 왕이에요. 왕이에요. 저는 그걸 계속 세뇌 교육시켜.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솔직히 내가 일반 설계사랑 똑같아. 똑같아. 제가 뭐 안 보험이랑 똑같아. 근데 유튜브 오면 막 어떤 사람 막 되게 놀래요. 아, 저 보험왕이세요? 되게 너 반가워요. 어떤 사람 막 통화했다고 막 뭐 커피 쿠폰 보내고 뭐 보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모니터에서 보다가 또 유튜브에서 보다가 이렇게 보면은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은 좀 베네핏을 갖고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유도를 많이 시켜드리죠. 그래서 뭐 DB로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그런 DB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DB를 생산하면 재결이 체결이 더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DB를 솔직히 DB가 무기잖아요. 예. 아무래도 DB가 본인 시장도 있으면 누구 리크루팅이나 지원할 때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경쟁력이 있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영상 이게 평생 가요. 평생 가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 수익이 한 달에 100에서 150만 나오거든요. 구글에서. 아, 물론 제가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전 DB 창출 때문에 유튜브 찍었지만 그래도 한 달 100에서 150이면 얼마나 쏠쏠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구독자 2만 명, 3만 명 올라가면 한 달 300만 원, 400만 원. 언제까지? 구글 회사가 망하지 않는 전까지. 근데 구글이 망할까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저는 스케줄이 일단 이렇게 돼요. 6시 일어나서 7시에 회사에 도착하죠. 네. 그리고 7시나 9시까지 상품 및 컨텐츠를 제작을 해요. 아, 오늘은 어떻게 할까? 오늘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죠. 9시와 10시까지는 팀원과 함께 라이브를 해요. 저희 팀원들 한 5명 정도 유튜브 찍거든요.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찍고 그리고 저랑 같이 뭐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같이 동반으로도 라이브 찍어요. 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그 신입분 뭐 타고 들어와서 그분들도 구독하는 사람도 있고 그분들한테 사기를 좀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같이 동반을 찍고 있어요. 그 10시부터는 본부의 지정 교육을 하죠. 왜냐면 제가 A라는 상품이 워낙 좋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팀한테 줬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B라는 상품이 좋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보험왕화 되기 위해서 똑같이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 원투사 교육도 해드리고요. 저는 중요한 게 유튜브 찍으려면 상품은 빠삭히 알아야 돼요. 상품은. 당연히 기본이겠죠? 네. 상품을 빠삭히 알아야 판매를 하는 거지 어설프게 알고 절대 안 돼요. 약관 해석까지 정확히 알고 보험 청구도 내가 실제로 해보고 정말 박사가 돼야 돼요. 박사가.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1시부터 5시까지 이제 보험 상담 온 거 상담하고 사람들한테 문의 주고 5시에 또 라이브를 찍어요. 라이브 찍고 6시부터 10시까지는 또 여러 가지 콘텐츠가 광고하고 또 유튜브 관리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하루가 바빠요.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변하는 게 오늘 느낀다는 거죠. 자, 유튜브 문의부터 계약까지는 영상을 제작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요. 또 댓글이나 문자를 줘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카톡을 주면 저희 유선으로 일단 상담하고요. 그리고 뭐 기본, 고객분들의 뭐 생년월일이나 연락처
이런 거 카톡으로 받아요. 안 받으면 저는 상담을 안 해요. 왜냐면 일반 설계사분들이 고객인 척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전구만 캐는 경우도 많아서 간단하게 받아요. 인적사항. 그리고 제가 좀 바쁘니까 우리 팀장한테 연결을 시켜주고 팀장들은 설계를 다시 하고 그래서 뭐 청약 진행이나 전자서명, 우편 아니면 직접 내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저희는 그 전에 많이 갔다가 지금은 내방을 많이 온 편이에요. 그래서 계약도 하고 하루에 두 개나 세 개의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영상 많은 게 좀 황폐다 보니까 그래서 영상이 많아야 컨텐츠도 되니까요. 또 올해 목표는 뭐 제가 아까 말씀대로 구독자 뭐 3만 명, TV가 하게 70개에서 100개 정도. 네. 예전에 막 그 생각했어요. 아, 정말 힘든데 다 떼어치고 그냥 DB 정산을 할까? 주변에 전화가 많이 와요. 한 건에 한 10만 주고 사겠다고. 그래서, 야,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그냥 50개 나왔다. 50개에 10만 원이 얼마야? 500이죠. 그러면 네. 한 달에 얼마야? 1억 5천이야? 야, 괜찮네, 이거. 세금도 안 떼고 그냥 좋네. 아,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아, 되게 거기서 소개도 나올 테고 내가 DB 장사하려고 유튜브 찍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 드려요. 아, 시장이 없으면 유튜브를 시작하세요. 유튜브를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예, 뭐가 유튜브 하고 싶은데 처음에 뭐가 좀 이렇게 걱정이에요, 제일? 두려웠었는데. 두려워서? 어떻게 예. 시작했는지도 모르겠고, 예. 네. 시작할지도 모르겠었는데, 네. 지금 좀 하시는 거를 네. 보고 나서 네. 용기가 좀 생겨서 아, 오늘부터 네. 서로 네. 한번 해보고요. 시작이 반이었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유튜브 찍는 데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안 찍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일단 먼저 찍어보세요. 뭐가 됐든 간에 찍어보세요. 찍고 그 유튜브 영상은 컨텐츠에 올려야 그 채널이, 뭐 채널을 만들 수는 있지만 먼저 그 영상을 올리세요. 올리고 편집도 한 다음에 제가 이따가 그 뭐 찍어보고 저한테 한번 보내줘 보세요. 네. 제가 보고 좀 평가해 드릴게요. 네. 평가라고 하면 그렇고, 아, 이 부분 좀 아쉽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길게 말고 한 5분 정도 내외로 네. 처음에 찍을 때는 뭐 상품에 대해 올려도 되지만 처음에는 그냥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아 저는 닉네임 이렇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본인들이 좀 상품이나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찍어보세요. 근데 렌즈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도 렌즈 보면 틀려. 렌즈 보면 얼어. 근데 뭐 무슨 얘기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거? 그냥 시나리오 쓰세요. 모르면. 그래서 저는 막 여기 밑에다가 그 적어서 밑으로 이렇게 본 적도 있고요. 뭐 그 요즘에 프롬프터도 있어요. 따로. 그래서 거기 글씨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원래 딱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걸 읽는 경우도 있고. 저는 지금 이제 다 외우죠. 그냥 간단히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외우는데 뭐 시나리오를 적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너무 처음부터 중구난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그렇잖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 써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곧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 연락 주면 제가 시나리오 한두 개 샘플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 그런 식은 좋겠구나. 근데 시나리오 제가 올리면 오픈 안 해드려요. 근데 시나리오 5분짜리 떠도 A4용지 한 4장 분량 나와요. 4장 분량.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이거는 좀 이런 컨셉이 좋겠구나 자기만의 색깔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저도 상관없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품이나 약관 네. 쪽에서 많이 불리하니까 네. 이거를 시작함에 있어서 제가 이제 보험 지식이 없으니까 네. 당당하지 못한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걸 공부를 하고 나서 유튜브를 찍는 게 낫는지 아니면 병행을 하면서 해야죠. 왜냐면 네. 공부를 완벽하게 해도 이 약관이나 이 공부가 완벽할 수 없거든요. 네. 그 끝이 없어요. 네. 하면서 공부하면서 본인 스킬대로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영상 보면 얼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로봇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이 손 모양이나 안녕하세요.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해요. 여유 있게.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방금 얘기한 대로 신입 설계사랑 베테랑 설계사 차이가 뭐냐면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어요. 왜냐면 약간 상품에 대해 이해도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좋은지도 안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신입분들이 약간 좀 떠는 면도 있고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건 자신감 또 소신껏 좀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거울 보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 자신 뭐 예를 들어 암보험이다. 암은 뭐 일반암, 유사암, 뭐 고해감 있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암은 좀 이렇게 뭐
그 뭐죠? 악센트 있죠? 그렇게 좀 중간중간 주세요. 주고 그거 보면서 그 본인이 또 그 노하우나 이런 거 같이 얘기하는데, 왜 유튜버 보면 다른 사람들 많이 있잖아. 다른 사람들 많이 보세요. 보고 거기서 도움될 만한 거 체크했다가 본인이 또 거기서 인용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든지 자신감 있게. 네, 네. 자신감 있게. 네, 네. 그리고 좀 웬만하면 좀 여유 있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유 있게. 너무 이렇게 얼어붙지 말고 책을, 물론 많이 찍어봐야 돼, 이거는. 근데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유 있게. 자신감 있게. 네. 네. 그런 부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좀 남았어요. 집에도 좀 들으세요. 네. 이제 끝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유튜브 영상은 닉네임이 먼저 중요해요. 근데 닉네임은 일단 본인이 뭐 닉네임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딱히 없어요. 예, 네, 그러면 보험 이야기. 보험 이야기? 네. 보험 이야기. 보험 이야기. 뭐 나쁘진 않은데 다른 것도 한 몇개 알아보고 다른 것도 나쁘진 않은데 다른 것도 좀 이렇게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게 외모랑 좀 부드러운 이미지 맞아요. 예, 네. 보험 이야기, 보험 스토리가 맞잖아요. 보험 스토리, 보험 스토리, 예, 보험 스토리도 괜찮고 뭐 보험. 근데 보험은 무조건 안 들어가서 한거 없어요. 무조건 뭐 좀 이렇게 본인만의 그런 거 하시면 네. 좋고 하고. 근데 보험 이야기도 나쁘진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거 몇 개 더 알아보잖아. 예, 따라 알아보잖아. 또 뭐 본인이 생각하는 거 있어요? 저는 그 딱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라 네. 우동생 TV 이렇게 해가지고 우동생 TV? 왜냐면 네. 어머님들도 이제 아이들 학원 보내려고 그런 거 검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검색했는데 보험이 딱 나오는 거죠. 아, 그거 아이디어 괜찮네.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보험 쪽으로. 네네. 어린이보험 쪽으로 생각하긴 했었는데. 오, 연구 많이 했네요. 오, 딱 그게 딱 느껴져요. 우동생 TV 나쁘지 않다. 사람들 우동생 이렇게 학부모님 이렇게 보다가 네. 딱 봤는데 어제 우동생 같은 설계 나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뭐 이렇게 어린이 뭐 네. 괜찮아요. 알고리즘 검색 알고리즘. 오, 괜찮네요. 예, 괜찮은. 우리가 유튜브에도 알고리즘이 있어요. 저도 근데 알고리즘 솔직히 공부한 거 없거든요. 네. 공부한 거 없는데 딱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 팩트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뭐냐면 꾸준히 올리는 거. 꾸준히. 꾸준히 제 시간대 올리는 거. 저도 어떤 사람은 알고리즘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여러 단어를 쓰더라고. 전 몰라. 전 모르는데 물론. 어린이 보험 관심 있는 사람들 어린이 보험은 키워드를 하겠죠. 어린이 보험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는데 알고리즘 모르는데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 제 고객분들 전화해요. 와가지고 저 혹시 어떻게 보고 했으니까 아니 뭐 보험치가 죄다 보험왕이거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상도 중요하지만 일단 꾸준히 그 저도 하루에 아침 저녁 꾸준히 올리거든요. 결론은 알고리즘이 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꾸준한 게 답이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꾸준히 아무리 바빠도 아, 나 하루에 하나는 오바다. 일주일에 두 개 올리겠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그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뭐 5시 6시 그러면은 나중에 구독자 생기다 보면 아 우드세 TV는 오후 4시에 항상 영상 올리지 이렇게 적응할 수 있게끔 네. 네. 그 본인과의 약속 네. 때려줘도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알고리즘도 그렇고 분명히 그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영상 올릴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휴대폰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카메라 사가지고 따로 찍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 10만원짜리 로지텍 해도 되고요. 이것도 손은 잘 나와요. 컴퓨터에다 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라이브 할 때 저도 하긴 하는데 이건 뭐 컴퓨터에 그냥 위에다 올려놓고 찍어도 돼요. 그래서 밑에 딱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 영상 올릴 때 그래서 일단 가격이 뭐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상 촬영할 때 이렇게 하시고요. 그 영상 장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비는 저도 많이 사봤고 최근에도 유튜브 저 세트장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비싼 거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냥 본인 자신의 어떻게 그냥 프로타임이지 쓸데 없고요. 가성비 저렴한 거 많아요. 제가 얘기 몇 개 추천해 드릴 건데 저렴한 거 그걸로 시작하시고요. 이거 안 되면 그 유튜브에도 가성비 좋은 뭐 유튜브 장비 아니면은 그 어디죠? 중고나마 유입에 유튜브 하다가 때려치는 사람 많아요. 처음에 유튜브 해야지면서 장비 좋은 거 샀다가 때려치는 사람 많거든요. 그거 한 달 쓰고 새 거 같은 거. 근데 가격이 막 절반으로 떨어진 거. 그런 거 사셔도 돼요. 네. 그래서 장비는 의미가 없다. 왜냐? 요즘에 휴대폰이나 뭐 장비 요즘 괜찮은 거 많아요. 솔직히 진짜 뭐 좋지 않으니까 뭐 4K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화질만 좋으면 되고요. 나머지 장비, 고가 그런 거 다 의미 없다. 네. 마이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렴한 거, 비싼 거 의미 없고 처음부터 먼저 저렴한 거
그런 거 해보세요. 저는 어디 브이로그 찍을 때도 그냥 휴대폰 찍어요. 휴대폰 뭐 1억 8백만 원도 좋으니까. 그 영상보다 이제 음성, 영상보다 중요한 건 음성인데 이런 것도 한 4-5만 원 하고요. 4-5만 원 이런 걸로 사서 그냥 찍어도 돼요. 뭐 마이크 고가 장비 뭐 3-40만 원짜리 필요 없어요. 아시죠? 예. 어차피 하다가 중간에 때려칠 거면 차라리 싼 걸로 하는 게 나아요. 막 이게 안 할 거면. 예. 그런 사람도 많아. 막 장비빠 있잖아요. 막 나 헬스장에서 운동해야 지금도 막 나이키 거 막 세핑하고 막 2-3일 정도 하다가 그거 짱만 하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오히려 장기간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냥 반바지 하나 있고 그냥 추위 면치 하나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많아요. 절대 장비빠는 필요 없고요. 그냥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운동만 있는 이런 거 다 영상 통출되고 전혀 뭐 진짜 전문가 아닌 이상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거 마이크도 보약 거 이런 거 3-4만원이면 사요. 이런 것도 하시면 되고요. 마이크 이것도 한 10만원을 사고요. 이것도 이제 그 컴퓨터에다 연결하는 건데요. 이것도 되게 잘 들려요. 그리고 이건 이제 무선 마이크. 그다음 무선 이것도 한 25만원, 30만원 보약 거. 저도 가져왔는데 안 했는데 그냥 핀 마이크 꽂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뭐 야외에서 쓸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뭐죠? 저 10만원짜리 그 카메라 그리고 이 마이크 끝! 없어요. 그 말고 제가 삼각대는 이거 한 4-5만원 사고요. 뒤에 있는 건데 4-5만원 사고 뭐 마이크 여기다 달아도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중에 유튜브 장기간에서 그때는 좋은 거 살지 않죠. 지금은 초반이니까 저렴한 가성비 좋은 거 먼저 하세요. 조명 이거 두 개 합쳐서 한 30만원 살 거예요. 되게 환해요. 네, 조명. 그러니까 여기 뭐 다 얼굴 피부 뽀얗으니까 뭐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저는 좀 시커매서 그래서 이런 거 조명 같은 거 딱 하면은 얼굴 하얘지니까 그러면 좀 더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뒤에 크로마키 뒤에 뭐 사무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연출하고 싶다 이런 크로마키도 한 4-5만원 사요. 이런 것도 뒤에 있으면 이렇게 할 때 뒤에 뭐 사무실이나 뭐 야외나 이런 거 다 수정이 가능하니까 크로마키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크로마키 이런 거예요. 그래도 뒤에서 이게 찍어서 뭐 봐도 되고. 저희 사무실 건데 사무실은 이제 뒤에서 이게 찍고요. 사무실하고 이 4K 이걸로 해서 송출하고 여기 또 이게 안에 그거 있죠? 여기 프롬프터인가? 그래서 이걸 카메라 여기 뒤에 놓고 여기 글씨가 올라와 있게요. 뉴스 아나운서처럼 올라오면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근데 가운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고 있다. 저희 팀원들이에요. 저희 팀원 지금 다섯 명 찍고 있고요. 보험팀은 이전부터 저랑 초창기 때 같이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작년에 프라임엑스에 손해보험 1등했죠. 전체 3등, 이제 손보는 1등. 왜냐 법인 계약 한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600에서 700 정도 합니다. 손보만. 한 100몇 건. 그래서 수요일날 뭐 수요 클래스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내일모레. 그래서 원래 본부장님만 했는데 팀장들 최초로 수요 클래스에 한다고 하니까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하고 그 나머지 팀장들도 지금 같이 다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저한테 지금 DB 받고 영업을 하시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도 분명히 DB가 나오면 제2의 보호막 만들어서 본인들도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면 또 조직적으로 클 수도 있고 또 노하우를 계속 알려주는 거죠. 노하우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자체적으로 지금 3일 그래서 레몬을 나온다. 자, 장비가 다 준비되었으면요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사전에 컨텐츠 생각해야 돼요. 사전에 이게 가장 힘들어요. 컨텐츠. 네. 남들 거 보고 베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본인이 창조를 해야 돼요. 저도 저는 다른 사람들 거 인용을 잘 안 했어요. 제가 방 안에 있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작곡가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할까 고객들한테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썸네일을 혹할 수 있는 거 혹할 수 있는 어그로 끌 수 있는 거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뭐 대장 용종하면 매년 430만 나온다고 뭐 그런 거 수습이 뭐 두세 개 가입해서 중복해서 여러 가지 어그로를 끌면 클릭해서 근데 썸네일이 있는 거랑 내용이 있는 거랑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썸네일을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맹탕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낚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일관되게 그리고 서로 볼로 결론 일관성 있게 영상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어린이보험 쪽 할 거다. 그건 딴 사람은 똑같이 어린이보험 설계하고 어린이보험 하면 칙칙해 밋밋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 그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보험 유사한 뭐 5천 만들기 1억 만들기 아니면 수수비보 아니면 어린이보험 가성비 좋게 뭐 타사 대비 하는 방법
아니면 현대상 10만짜리로 가입한 거랑 농협이랑 DB 뭐 흥국으로 두세 개 쪼개서 가입한 거랑 그래서 그것도 10만원인데 보장량은 다른 거 이런 걸 좀 보여주면 고객분들이 아 좀 본인 많이 모아고 있고 아 이상 괜찮다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메라 보고 일단 두둡시 해야 되는데 자막이나 크로마키 특수 이런 거 아무래도 있으면 좋아요. 근데 주목이 되는데 단점이 좀 심심하죠. 예, 카메라 보고 그냥 두둡시 그냥 영상 표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메라 보고 하는 방법 아니면 판서 칠판에다가 그냥 혼자 하는 거. 근데 요즘 칠판 잘 안 하죠. 왜? 일단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글씨 쓰면 너무 지루해. 우리 글씨 쓸 때 스킵하고 나가. 네. 근데 요즘 어떻게 하면 이런 스마트 TV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저 보호막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 뭐 그 유튜브에 유명한 임팩트가 이렇게 하고 아니면 크로마키도 내 얼굴 이렇게 나오고 이 뒤에 뭐 가입해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험을 설명할 때.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본인 컨셉에 맞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뭔가 나오면 좋겠죠. 옆에 뭐 그림이나 뭐 이렇게 뭐 약간 내용 있다. 뭐 질병 수술이 했건데 뭐 절단 절제 등이 조작. 근데 뭐 자막이 나와도 되지만 옆에 뭐 약관이나 아니 뒤에 뭐 크로마키 아니면은 이렇게 옆에 약관이 나오면 아무래도 좀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표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막을 넣으면 주목되고 잘 전달해야 돼요. 발음 안 좋은 부분을 좀 이렇게 자막 같은 거 잘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VREW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 뭐냐면 제 영상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아서 자막이 생겨요. 자막이. 근데 발음이 안 좋으면 몇 가지 단어만 수정하면 돼요. 저는 근데 이걸 몰랐어. 그래서 5분짜리 10분짜리 다 듣고 그냥 이렇게 혼자 자막을 막 했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VREW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런 거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쓸데없는 내용은 잘라버리세요. 너무 지루해. 예를 들어 제가 뭐 여기 분들도 본인들이 편집할지 아니면 편집자 구할지 모르겠지만 뭐 영상을 찍으면 뭐 실손보험이나 주구장창 하지 말고 간결하면서 임팩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요즘에 티톡이나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왜? 빨리 끝나니까 1분 안에 요즘에 저거 유튜브도 쇼츠 있잖아요. 쇼츠인가 뭔가 그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간결하게 그 내용만 핵심만 전달하고 넘어가 스킵하기 때문에 5분 10분짜리 안 봐요. 지겨워서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딱 중점만. 네. 그 썸네일과 영상이 일관되게. 예. 어그로 너무 끌려고 하다가 영상에 보고 실망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 뻔한 내용들보다 남들이 잘 모르는 거 꿀팁 아니면 내 경험담 아까 내가 봤던 뭐 치아고 2,400만 받은 내용이나 아니면 뭐 수술비 뭐 할 때 얼마큼 나온다 그런 부분 얘기하면 좋겠죠. 그 유튜브에 시작할 때는 길게 봐야 돼요. 거의 다 못하는 사람들 보면 하다 중간에 때려쳐요. 네. 항상 얘기하는 거죠. 꾸준히 성실히. 근데 이게 어려워. 알면서도 못해. 왜냐 저도 3-4년 동안 꾸준히 하루에 두세 개씩 올리고 제가 오늘 바쁘거나 무슨 일 있으면 예약을 해요. 유튜브에 예약을 해. 그럼 하루에 영상을 다섯 개 만들어서 예약을 걸어버려요. 이렇게 그런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좀 기구를 부릴 수도 있으니까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고객들은 꾸준히를 좋아해. 성실한 사람들. 한 달에 한두 번 올리고 그 다음 달에 막 10개 올리고 그 다음 달에 한두 개 올리고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이게 근데 가장 알면서 어렵죠. 진짜로. 네. 근데 이거를 꼭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절대 때려죽여도 한두 개는 꼭 한다. 뭐 한두 개, 한 달에 다섯 개 정도 그 본인과의 약속을 꼭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만족할 거면 취미생활로 보험 문의와 생계복지와 전략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유튜브는 제가 봤을 때 복리마술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100명, 200명 때는 구독자가 하루에 두세 명이었는데 지금은 3-40명, 4-50명 하루 구독자가 생겨요. 복리처럼 계속 올라가요. 영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독자는 계속 올라오고 그 옛날 영상도 보고 상담 고객분들이 전화 온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전 자던가 뭐 볼일 볼 때도 내 영상은 유튜브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구독자들이 전화를 하죠. 구독자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오니까 그래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저도 상품 저는 유튜브 찍을 좋은 게 뭐냐면 매월 신상품을 원수와 점쟁이 한 2-3일 전에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요. 왜냐 제가 올리면 파급 효과 있는 거 아니까 신상품 나오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이런 상품 나왔어? 그럼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약관이나 상부 공부를 하죠. 어, 이렇게 나왔구나. 그럼 바로 올려. 바로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연락도 오고 설계사분들도 많이 보지. 설계사 많이 보면은 아 이런 상품이 있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따로 영어 하는 데 도움을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은 내가 죽기 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보험인으로서 한평대 보험 영어 미쿠팀 뭐 프라이빗은 내가 조직적으로 했거나 미쿠팀도 중요하죠. 근데 본인들도 영업을 하고 필드에서 막 이게 나중에 내가 지점자 본부장이 될 거야. 그러면 CF 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알려줘야 어떻게 원수당에 지점자한테 붙여주고 난무를 할 거예요? 내가 실제 했던 경험, 그거 내가 그런 노하우 이런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올라가고 우리 팀장님도 지점자 본부장을 만들어놓고 같이 동반 성장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은 제 재단이기도 하지만 나를 홍보할 수 있는 내 분신과 같다. 자, 사람은 성공 기준이 틀릴 수 있어요. 뭐 돈도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도 있고 멋진 차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목표를 위해서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는지를. 네. 저도 저희 팀원들 교육하잖아요. 저 항상 얘기해요. 우리 팀장님들 힘들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항상 얘기해요. 아무나 말 못해요. 네. 오히려 팀장들, 지점장들 더 열심히 하죠. FC님들이. 설계사분들 더 열심히 해야 빨리 지점장들 본부장이 빡 올라가죠. 근데 저보다도 열심히 안 해. 네? 저보다도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큰 그림 어떻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직 젊잖아요. 예. 젊고, 어? 저도 지금 계속 아침마다 하고 있지만 요즘에 좀 피로가 쌓여서 그런지 잘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일어나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여기 지금도 20, 30대 계신 분들 많은데, 뭘 그렇게 피곤하고 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남들보다 더 앞장서고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4시간.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늦게 퇴근하라고. 이 4시간 세이브가 되면 남들보다 1년, 2년, 3년 나중에 더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뜻이 아니고요. 일단은 본인만의 스케줄 정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험 유튜버도 그렇고 블로그 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시작하면 그래요.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요. 보험이 지금 유튜브 포함되고 되게 사람 많은데요. 모든 게 다 그렇게 얘기해. 그건 다 핑계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10% 미만이라고. 아직까지 멀었어요. 보험하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보험하는 유튜버는 많은데 구독자 1000명 미만이 많아요. 1000명 이상은 많이 없고요. 5000명 이상 또 많이 없고요. 1만명 이상 손꼽힐 정도예요. 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1만명 이상 넘어가면 그러니까 늦지 않았어요. 절대 많은 분들이 늦다고 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이건 뭐 누구보다 아시겠지만 이 복권도 구입해야 당첨되지 본인이 어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꼭 실천을 하세요. 실천하고 본인 스스로가 너무 거기에 치우지 마시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많이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찍었는데 모니터링 많이 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뭐가 부족한 거 아니? 아니면 내가 좀 뭐 초보 같니? 아니면 봤을 때 그런 모니터링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옆에서 얘기해줘도 아, 그럼 넌 너에게 떠들어라. 나는 그냥 나 혼자 갈랬다. 지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뭐 질문상 좀 있으시면 얘기해주면 예, 허심탄회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먼저 저는 그 옛날 보험사님의 네. 첫 동영상에서 네. 네. 올리신 게 보아계약 네. 그 관리이셨잖아요. 네. 그 댓글을 봤을 때 네. 댓글에서 이제 9개월 전에 달린 댓글이었는데 네. 본부장님 뭐 지금은 구독자도 너무 많아지시고 고객님도 네. 너무 많아져서 네. 지금은 제가 관리를 못 받지 않을까요라는 고객님의 댓글에 네. 본부장님께서 아 그거는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네. 관리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네. 네. 해주셨는데 네. 그 시스템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 시스템 일단은 그 다른 데서 보아계약 있잖아요. 네. 이관을 받고 이관 받는 거 네. 네. 이관을 받으면 저는 이제 일이 많다고 해서 제가 못하고 제 지정을 해줘요. 저희 팀장님들. 아. 그래서 팀장한테 이관 받아서 그분이 관리하시게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시스템은 제가 별건 없어요. 별건 없는데 그게 이관 받아서 어차피 그분들도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팀이고 아니. 또 이렇게 기존거 리모델링 하다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채워나가고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영상 편집을 하실 네. 때 컨셉이란 게 다 있잖아요. 네. 세련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조금 투박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근데
많이 영상을 저보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스타일로 하는 게 약간 조금 타겟층을 정하는 것도 그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재밌게 제 썸네일 보면 전 재밌게 네. 해요. 왜냐면 일단은 보험이란 자체가 재미가 없어. 그리고 너무 무거워, 딱딱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제 썸네일 보면 재밌게 막 진짜 어쩔 때는 막 그 옛날 영구처럼 막 이렇게 막 막 이렇게 하고 어쩔 때 막 그 어린이처럼 등장해가지고 우리 PD한테는 최대한 재밌게 하자. 재밌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쪽에서 많이 좀 제가 사진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웃기게. 웃기고 하지만 이 내용은 좀 자극적이면서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람마다 틀린데 너무 딱딱하게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보다 재밌게. 네. 뭐 어린이 보험 하면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자전거 타는 모습? 자전거 타다가 뭐 어린이 보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실제 막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얼굴만 나오고 모습은 이제 애기 태아 젖병 물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일단 재밌게 좀 찍는 게 좋아요. 썸네일로. 네. 썸네일 찍고 이제 그 인트로라고 하죠. 네. 네. 그러면 처음에 뭐 우등생 TV? 네. 우등생 TV 본인이 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등생이면 뭐 어떤 썸네일이 좋을까요? 막 교복을 입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막 학교 가는 모습. 네. 그런 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썸네일은 막 10초, 20초 그렇게 안 짧게. 5초 안에. 왜냐면 그것도 너무 길어. 5초 안으로 우등생 딱 하고 안녕하세요 우등생 TV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죠. 이름 쓰지 말고 그냥 딱 닉네임으로 우등생 TV의 뭐 보험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등생 TV의 뭐 나한테 딱 그렇게 올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좀 정직하게 네. 안녕하세요. 근데 너무 보험만 설명하면 또 재미가 없겠죠. 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중간중간에 그런 거 있잖아. 누가 막 집중할 만한 거 있잖아. 뭐가 있을까요? 뭐 우등생? 뭐 이러면서 잠깐 뭐 그런 거 시선 돌리기 네. 뭐 중간에 정지화면도 있잖아. 삐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등생 따로 중간에 한 3초 정도 주목할 수 있는 거. 저는 그 우리 애기가 저한테 딱 때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 막 그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도 다른 영상 보고 인용한 건데 사실 그런 중간중간 해도 좋고 맨 끝에 아우트로는 그냥 뭐 우등생이니까 좀 이렇게 좀 감미로운 거 짧게 그래서 구독 좋아요 그럼 한번 중간에 딱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한우씨 네, 영상을 좀 봤는데 네. 그 영상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항상 네. 말씀을 하시는 네. 게 있더라고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본부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이거만큼은 고객들한테 꼭 가입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딱 한 가지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좀 면접 보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저 이 회사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저는 네. 그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수술비 보험이에요. 수술비. 수술비 쪽. 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수술비는 사람마다 이제 다 틀리잖아요. 보험의 상품이 많은데 네. 어떤 사람이 이게 좋고 이게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영상을 올릴 때는 이 영상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상품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좋습니다. 제 고객 중에 한 명은 제 매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좋습니다 해서 나올 때마다 가입한 사람이 있어요. 상품을 열몇 개. 그래서 아니 보호망님 아니 다 좋다고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헷갈릴 수가 있잖아. 왜냐면 나오는데 다 좋대. 근데 아니 이것도 수술비도 좋은 것 같고 유명한 감염비도 좋은 것 같고 뭐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컨셉이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치아보험 쪽으로 먼저 했으니까 치아보험은 치아가 거의 다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치아보험 올리고 그 다음에 수술비 쪽 올리는데 보험 쪽은 아무래도 수술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수술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신상품이 나와도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저는 신상품 보면 저한테 일단은 꽂혀야 돼요. 이 꽂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꽂히는 거. 아, 이 상품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음속으로. 아, 이 상품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그 원수사 지원장이랑 통화해가지고 아 이거는 이런 부분이 좀 그런데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거기다 좀 이렇게 자료를 많이 받죠. 자료를 받아서 제가 올리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 좀 꽂혀야 돼요. 근데 수술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요즘은 워낙 또 이슈로 또 떠오르고 있고 뭐 질병 수술비 뭐 엔딩 수술비 이런 거 그렇다. 다음 저는 이제 그 실무를 한 번도 안 나와본 신입인데 개인적인 질문을
가지고 아, 개인적이요? 아, 어저께 갑자기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어저께요? 네, 아 보였어요? 70대 효도 그 아 효도범이 네, 할머니가 생각나가지고 아 예 고지우 이거를 보는데 네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재검사가 있는데 재검사에서 네 심장 쪽이 안 좋으셔서 검사를 받았는데 네. 3개월 이내만 안 되면 아니면 네. 가입이 되는 건지 3개월 아니면 가입이 되죠. 이게 325 네. 거예요. 유명자 거예요. 네. 네. 그래서 3개월과 3개월 이내에 병원하고 무조건 고지사항이고 네. 1년 이내는 의사부터 검사할 때도 추가 재검사. 근데 정상으로 나왔으면 상관없어요. 아 정상으로 예. 3개월 내에 나왔어요? 예, 상관없고요. 이상 소견 나왔을 때. 아, 그럴 때 고지사항. 네. 네. 그 5년 이내에 똑같으니까. 네. 예. 암만 아니면. 근데 이 상품도 괜찮아요. 지금 네. 예, 엊그제 올려서 조회수도 저 한 1500명 되는데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2, 3만짜리 미끼 상품이에요. 네. 잘 알겠지만 운전자고 솔직히 이런 거 1, 2만짜리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가입을 하면서 증거 분석을 통해서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미끼 상품 그런 거. 네. 또 뭐 질문사항? 예. 그 보상 내역 되게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보상이요? 네. 예, 보상. 뭐 그거 또 보상까지만 싼 것도 올렸죠. 네. 예. 그 중에서 가장 받기 힘들었거나 좀 엄청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쉽게 못 접할 만한 상황이 아, 일단은 그 디스크 차단 성형술. 차단 성형. 예, 그것도 이제 약관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보상을 받았어요. 네. 예, 우는 아이 져준다고 한 번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그래도 절제, 절단, 등의 조작, 등의 조작이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랑 비슷한 것도 뭐 롯데나 아니면은 뭐 메리츠 KB는 티눈도 나와요. 티눈도 레이저나 냉동을 하면 나와요. 질병수술 위해서. 근데 농협 같은 경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회사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어디는 나오는데 왜 안 주냐. 그래도 안 주더라고요. 걔들이 한번 인정하면 이게 걷잡을도 없이 보험청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수술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얘들이 그걸 좀 안 주려고 하는 부분이지. 예. 그래서 일단 보상 못 받는 거는 그런 매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받았던 건 이제 7년 전에 보험 청구 안 했던 거, 받아둔 거. 원래 3년이잖아요. 네. 근데 7년 전에 그것도 받아둔 적이 있어요. 네. 왜냐면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이 보험금을 안 날로부터, 안 날로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보험을 못 받는 줄 알았다. 근데 나는 안 게 최근이다. 네, 그 부분이니까 그걸 좀 걸고 넘어지면 예전부터 받을 수 있더라고요. 네. 네. 영상 찍으면요. 네. 그럼 소독 때문에 일단 수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수혜를 저희 프라이빗에서 받는 거죠. 네네. 네. 보통 기간 얼마쯤 보인가요? 아, 이 정도 나오고요. 지금 일단 심의 같은 경우 두 가지예요. 업무 광고와 그 다음에 상품 광고. 업무 광고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보험자 들어가며 상품 광고는 그 특정 상품에 대해서 올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빠르게 피드백이 되는 저는 라이브로 찍거든요. 라이브 같은 경우 이제 금도법 그 뭐가 제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라이브를 이걸 찍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저도 시민을 같이 올리고 있어요. 네. 왜냐면 또 프라이빗에서 또 저를 많이 신고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래서 최근 거 영상을 보시면 이제 예전에는 막 좀 A사 B사 네. 이런 식으로 하셨다가 네. 요즘에 그냥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회사 이름을. 아니 회사 웬만하면 안 하는데 한 번씩 라이브 시대에 흥분해가지고 아, 네, 웬만하면 A사 B사 C다로 해요. 본부장님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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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에 대해서 진짜 아무런 제지가 없는 건지 저요? 네, 아니, 뭐, 그게 내 D사 뭐사 이렇게 하시다 아니 그냥 원래 D사 A사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원래 F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하도 좀 궁금해하시니까 네, 그래서 원래 A사 B사를 해야 돼요. 뭐 H사 D사 이것도 안 돼요. H다가 솔직히 한 대도 있고 하나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금도법 가 있는데 무조건 A다, B, C, D 이렇게 돼요. 예. FM이요. 또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라이브는 원래 1000명 넘어가야 라이브 찍을 수 있거든요. 제가 라이브 찍는 거, 라이브는 그래도 이거 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지금 이제 아직까지 가만히 있는 거고. 근데 나중에 영상 올리는 거 다 심의를 올려야 돼요. 네. 그래서 심의 올리면 일단 본사에서 승인을 해줘요. 근데 하루 정도 걸려요. 반동 나면 다시 수정해야 되고, 반동 안 나면 하루 정도 걸리고 거기 넘어가면 협회까지 2주 걸려요. 근데 거기서 잘 내려오면 되겠지만 또 반동 나오면 또 시간이 또 한 1, 2주 정도 걸리겠죠. 네. 거기 때문에 매일 찍어서 매일 올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거. 저도 본사랑 협회 측에 지금 블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 중복 아이 팀에서 바로 심의 내려줘요. 이제는 협회까지 안 가요. 네. 제가 저번에 손해보험 협회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 영상도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러니까 영상 같은 경우는 워낙 파급 효과가 있어서 아직까지 손해보험 협회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좀 지나면 예, 중복 IT에서 자체적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하루만에 나오겠죠. 또 하나 있어요. 네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자부상도 최대치로 얼마 받을 수 있다. 예, 130만 올렸다고 제가 올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빙점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유사한 뭐 1억 5천 플레이 이런 네. 거. 그런 것들은 혹시 설계를 직접 해보시고 나서 설계해보죠. 설계해보고도 있고요. 유담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 2천원밖에 안 돼요, 가입이. 그죠? 근데 이제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끼리는 3천만원 최고. 근데 손해보험 쪽에서도 업계 두지 안 본 데가 있어요. 어디죠? 농협이랑 롯데. 뭐 생명보험은 어디? 동양이랑. 동양 누적고고요. 저기 하나생명이랑 미래에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해보험에 3천만원 돈 먼저 넣어드려요. 3천만원 넣어드리고 나서 생명보험, DB생명이나 동양생명은 업계 누적 6,7천까지 가요. 거기까지 이빨이 채워요. 이빨이 채우고, 근데 걔들은 가입하고 10일까지 봐요. 가입하고. 근데 10일 동안 증권 발행하기 전에 또 가입이 되면 반송을 시켜요. 그래서 가입하고 10일 동안 증권 나오기 전에는 건드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증권 나오고 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 손해보험에 뭐 농협이나 롯데, 생보는 미래세, 그 다음에 저 하나생명. 요즘에 1억 5천까지 가입이 되죠. 그런 쪽으로. 치아보험도 똑같아요. 지금 보조 보철치료가 250까지세요. 근데 제가 400만까지 올려드렸어요. 400만까지. 라이나나 라이나가 어깨 누적 400만까지 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손해보험이 보철치료가 어깨 누적 250이니까 뭐 삼성 100만원이잖아요. 임플란트가 100만원. 근데 하나 손해보험 거의 300까지 돼요. 누적. 그러면 거기서 200 넣고 라이나 100만원 넣고 400. 보조치료는 어깨 누적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20만원 넣고 그 다음에 하나 40만원 AIG 50만원 라이나 50만원 그러면 얼마야? 160만원까지 돼요. 100만원 160만원까지. 네. 그 치아 이제 청구 같은 거 할 때 네. 저희가 조금 특히나 조심해. 임플란트 같은 네. 경우 이제 청구할 때 좀 우리가 먼저 코치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많죠. 어떤 부분이 조금 일단은 임플란트는 고객분들이 치아 부분에 불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 유튜브에 죄다 가입하지 마라. 보험 안 나온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역으로 보험금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확신을 줘요. 나옵니다. 제가 수천 명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딱 한 명만 빼놓고 보험금 다 받아줬습니다. 예. 그 사람은 고지사항을 저한테 얘기 안 해서 그래서 고지 위반으로 탈락이 된 거고 나머지는 다 보험금을 받아줬어요. 고지사항만 제대로 지키면 돼요. 첫 번째 고지사항. 두 번째는 제가 하라는 대로 자신감 있게 A, B, C로 가입하시면 C, B, A로 가입하시면 가입이 안 되니까 A, B, C로 근데 약간 반대로 치아보험 가입하고 뭐 90일 동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령을 알죠. 가입하고 저도 그래요. 가입하고 무조건 병원 갈 때 저한테 연락 주시라고. 무조건. 예, 섣불리 병원에 가서 보험 청구하면 안 나오면 저 원망하지 마세요. 가입하고 병원에 갈 때는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 그리고 90일 동안은 때려주어도 병원 가지 마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갈 때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하시려는 분이신데 네. 저희가 어떤 걸로 좀 코칭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화 올 거 아니에요? 네. 전화 오면 처음에 갔을 때 의사들이 상담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초진차트에 상담할 때 초진차트 쓴단 말이에요, 의사들께서. 네. 요걸 갖고 또 조사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의사님께서 뭐 최근에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가볍게. 최근에 뭐 치과 하신 적 있으면 이것도 뭐 5년, 10년 전 없었는데요? 뭐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치과 치료 받을 때 이제 보상이 되는 코드 있잖아요. K020405 요 코드. 근데 거의 다 대부분 K03 치아 경부 마모증 아니면 K08 잔존 치근 요걸로 많이 가요. 이 두 개인데 보상이 안 돼요. 예. 근데 요거랑 아까 얘기했던 K020405 이 코드를 같이 받으면 돼요. 같이 받으면 나와요. 네. 잔존 치아는 뿌리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보상하지 않는 손에 나와 있어요. 안 된다고. 그죠? 근데 이게 충치랑 같이 코드를 받아요. 그럼 보상이 돼요. 아. 충치는 보상이 되는 코드고 잔존치근은 안 되는 코드잖아요. 유일하게 메르치만 안 줘요. 메르치만 안 주고 딴 데 다 줘요. 그래서 이 두 개 같이 코드 있으면 보험금이 나온다. 그러면 육안으로 보면 막 뿌리발사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엑셀상이 요만큼이라도 보이면 돼요. 엑셀상이. 그럼 아예 코칭할 때 코드를 불러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코드를 불러주고 의사한테 써달라고 해라. 그렇죠. 만약에 그걸 안 써준다 그럼 다른 병원 가세요. 처음부터 말하고 어차피 의사들도 영업해야 되니까 병원도 그러면은 이 코드 써줄 수 있냐 나 이거 치료 받겠다
그렇게. 임플란트는 그런 부분 말고 따로 호칭할 부분도. 임플란트는 그거 말고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알려드리죠. 뭐 치아 없는 거 부각이 안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진단 받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얘기해주죠. 그건 제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랑 고지사항 그런 부분들. 네. 또 뭐 있으신가요? 너무 완벽하게 잘 설명해서. 네. 아니 말씀 안 돼요. 아 네. 다른 건 아니고 그 혹시나 저희에게 네. 저희가 그래서 기업분을 제외하고 약간 대놓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삥도 되게 신입분들이니까 네, 신입. 거의 다 신입이니까 네. 이러한 팁 하나 주고 싶다는 거 하는 게 있어요. 팁이요? 네네. 네. 완벽하게 네. 아 오늘 실수 있게 제 정보들 많이 빼먹으셨는데 아우 좋네요. 예. 일단 팁이라고 하면 뭐 유튜브 팁이요? 아니면 뭐 보험 전체 포괄적으로 다 그렇다 그 전에 먼저 10개월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아, 하고 이 마스크도 되니까 아, 예,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 우리 약간은 그분 닮았는데 그죠? 저기 우리 잘 나가는 윤성민 이사님이라고 약간 외모가 닮았네요. 그분이랑 일단 외모가 예, 그래서 잘하실 것 같고 일단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네. 팁 같은 거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네. 예, 다 아는 건데 그냥 뭐 꾸준한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조용조용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이렇게 이렇게 젠틀하면서 좀 자신감 있게. 예. 근데 지금 잘 모르시니까 네. 자신감 좀 결여되는데 네. 유튜브 찍을 때는 좀 자신감 있게 하세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를 버리라고. 제가 저도 유튜브 찍을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찍어요. 진짜요. 뭐 옛날 뽀뽀뽀 유치원 선생님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찍는데 그런데도 화면에 보면 되게 되게 밋밋해. 예. 밋밋해요 진짜. 그래서 막 이게 막 오버하면서 막 이렇게 해도 밋밋하다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안녕하세요. 네. 막 혼자 찍든 둘이 찍든 막 뭔 얘기하는지도 몰라. 저기 뭐 누구지? 세 명 찍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대 지금 세 명이 나서 보험 찍는 거 있죠. 네. 그 보면 어떻게 돼? 재미없지 않아요? 네, 그죠? 네, 너무 이번에 팀버튼인가? 자, 팀버튼 아니고 뭐 팀버튼. 아 맞습니다. 네, 그죠? 세 명이서 막 찍잖아. 나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 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뭐 그게 뭔지 뭐 20분, 30분 필요 없어요. 그냥 짧게 5분, 3분 그 정도만.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보험뿐만 아니고 어차피 제가 또 인생의 선배를 얻다 보면은 진짜 지독해야 돼요. 네, 진짜로. 예. 네. 그냥 뭐 남들 뭐 이렇게 같이 출근할 때 출근한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근로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네. 그래서 여태까지 저도 본부장님들 배출했고 흔히 빅10 안에 드는 잘 나가시는 분들 보면 본인만의 달란트는 있어요. 뭐 영업이든 아니면 조직관리든 여러 가지 퍼포먼스 있잖아요. 그건 기본이겠지만 다른 분은 너무 부지런해요. 정말로. 그래서 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서 자극을 많이 받아요. 자극을.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앞에 계신 분들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뭐 주무신 분들 아니요. 네. 너무 완벽하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유익한 한 시간 반이었죠. 네. 네. 순삭이었어요. 순삭.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 시간 40분이에요. 한 시간 40분. 이 시간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안태수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이 30분 해봐요. 세이 30분 해.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거 잘하면 혹시 강의 들어. 정장 있어요. 손 대. 화장 한 번. 아, 지금 같이 찍은 게. 같이 찍을 거야. 정장 입고. 예, 화장 좀 찍자. 예. 내가 찍어줄게. 요즘에 내가 잘 찍잖아. 감사합니다. 기본 카메라로 다 나오고 이렇게 찍어. 어디 찍을까요? 아니 서울 사업단 가까운데 밖으로 나올래? 서울 사업단 복도 말이야. 복도 서울 사업단 괜찮지? 네.